분한테 얘기를 안 했네. 요게 지금 포인트가 11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그저 노안이 생기시고 그러면 요기 저 35페이지 쪽에 그 제가 제 카페 주소가 있는데 거기 14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그 행복의 서비스를 이렇게 그래서 그 아 맞나 이게 35페이지가? 아, 페이지가 35. 아, 예, 35페이지에 여기 그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들 하면 이제 14포인트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가로용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어? 네. 아,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왜 떨어져 나가냐.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방금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 페이지 244쪽 있죠? 244쪽에 2번 문제를 보면 244쪽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 답이 3번인데 3번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 분할이 나왔죠? 어, 3번에 분할 나왔죠. 그러면 분할 나오면 아 분할 후에 필지 중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분전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면 나머지 나오잖아. 나머지 나오면 나머지는 본본의 나 부분이니까 본본의 부분인데 부분이란 단어가 없죠? 그게 틀린 말이다. 그 얘기 지금. 그런 걸 빨리 찾으려면 뭐 하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외워야 된다는 게 분전지는 나부부, 나머지는 부분의 부분인데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외운 거하고 또 문제 풀 때 그걸 자기가 그 테크닉을 적응을 해야지 그 테크닉을 적용 못하면 그거 문제 잘 못, 그거 틀려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또 외운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문제 풀 때 또 그걸 적응시켜야 되니까. 일단, 뭐부터 먼저 하고, 암기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문제 보면서, 아,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적응해보자. 그런 얘기가 지금. 예, 절대 서 여러분 공부도 이것도 계속 국가고시인데, 한번 딱 외웠다 해서 그게 딱딱 풀리고 그러면 그 재미가 없지. 그 적응을 해야지. 예?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만약에 운전면허식으로 이렇게 그냥 금방 뚝뚝 따 그러면 그거 가치를 뭐 보겠어요, 지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245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지목이 나옵니다. 아까 봤죠? 아까 문제, 용어 문제 아까 봤죠? 지목하게 되면 거기 주된 용도라 그랬죠? 뭐가 나오면 튄다 그랬어요. 주된 형질이라든가 지형 같은 거 나오면 튄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이번에 지목의 설정 원칙이 있는데, 자, 지목의 설정 원칙이 있어요. 그럼 지목의 설정 원칙이 있는데, 일필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다고? 일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목의 설정 원칙에서 지목 얘기 나오고, 지목에 대한 설정 뭐가 나오고, 원칙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필일목, 하나의 토지에는 지목이 몇 개란 얘기니까, 하나다, 토지 하나의 지목은 몇 개라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농촌 같은데 여러분 여기 세종시만 벗어나도 이게 충청남도 연기 아니 또 연기군이란 자체는 없어졌어요? 예, 군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이 세종시에는 저 이 니나 이런 건 아직 있죠? 그것도 없어요? 아, 시험 문제 안 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튼간에 시골집 같은데 가보게 되면 이제 집이 이제 그 집 사는 집이 있고 이 대문 들어가게 되면 일단 뭐예요? 지금도 그러나, 왜, 한 똥개를 한 두 마리 키우고, 어? 아, 그리고 한 돼지 두 마리 키우고, 이렇잖아, 지금. 그 다음에 닭을 한 30마리 키우고. 이런 데 아직도 있나요? 이런 데 아직도 있죠, 시골집 같은데. 이런 데 아직 이제 아예 없습니까? 시골에, 예? 있긴 있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토지가 하나죠? 하나죠? 이 하나면 이 땅은 지목을 뭐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목은 대입니다. 집에서 자기 집안에, 그럼 여기 닭 키우잖아, 닭. 여기 돼지 키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뭐 여러분이 가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 닭을 키우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닭 키우는 데를. 한 30마리 집에서 키우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이게 닭장이라 그러지. 무슨 양계장. 양계장은 적어도 한, 네, 흥분했나보다. 아니, 한 300마리, 400마리, 이런 거를 양계장이라든지, 이거 닭장이지. 닭장입니다. 이게 목장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장용지가. 이게 됩니다. 하나의 토지의 지목은 몇 개라고? 하나니까. 그렇다. 그 얘기해 주고.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다 양계장.
아니 그 세종시에서 하시면 그 포부가 대륙석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그 30마리 키우는데도 양계장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필일목이 뭔지 이해는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된 주주목 추정의 원칙입니다. 주주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된 용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주된 용도 뭐예요? 용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걸 뭐예요? 이걸 주주목 추정. 원래는 법에는 주된 용도 추정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용도로 있죠? 두 개의 용도로 쓰고 있을 때도 주된 용도에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주된 용도에 따른다.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청계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청계천 있고, 이렇게 서울 가면 이 청계천 있고 뭐예요? 을지로 있고, 그렇죠? 을지로 있고, 청계천 있고, 종로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을지로 있고, 청계천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게 특색이 뭐냐면 보통 이 우리가 물줄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자, 이게 뭐예요? 이 북쪽에서 북한강에서 물질이 내려오죠? 그래서 옛날에 거기 무슨 북한강 위에 그 전두환 시절에 무슨 평화의 땅 만든다 그래서 애들, 꼬마애들 그래서 그 돼지곰탕 해갖고 막 만들어 놓고 지금 막 그냥 거기 폐허되다시피 했는데 뭐 그림 그려놓고 막 뭐 그려놓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남한강에서 이제 물줄기 올라오고 양수에서 모여서 한강으로 가잖아요, 지금. 상상 물은 어디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라왔고 동에서 서로 갑니다. 근데 이 청계천은 뭐예요? 반대 방향에 서쪽에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안 가봐도 돼 거기.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옛날 이성계가 여기 한양의 천도에서 딱 놓고 보니까 오라 깜짝 놀란 거야. 물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서에서 동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역성혁명 칼로 정권 잡았는데 이게 반대로 올라가니까 뭐예요? 누군가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불안해갖고 이걸 덮으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토목공사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 착한 사람이지. 왜? 아,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 안 하다가 누가 했어요, 지금? 이 박경께서 했어요, 박경께서. 박경께서 이걸 뭐 했어요, 이거? 덮었어. 박경이 누군지는 알죠? 아, 박정희 총 맞고 죽은, 지금 돌아가신 분 있잖아. 그분이 했다니까, 이거. 그 복개도로를 만들었다니까, 복개도로. 그래서 여기 청계천 복개도로 그거 몰라요? 있어요, 여튼 간에. 복개도로가 있어. 그래서 아래는 청계천 하천이 흘러와, 하천이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 이거? 도로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 하나에 용도로 몇 개가 쓴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썼어요, 두 개로. 그럼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 필지를 지목을 뭐로 했을 것 같아요? 조그맣게 됐어. 아니, 청계천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니까 하천을 해야지 왜 도를 해, 거기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남한산성이 있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있어요. 남한산성이나 들어봤죠? 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알죠? 남한산성, 군대 가면 저 영창 가는 데가 남한산성 영창 보낸다고 막 그랬더니 그 남한산성이 있어요, 거기. 그러면 남한산성이 있는데, 그러면 남한산성은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산성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지, 남한산성인데. 그러면 이 남한산성에서 물줄기가 하천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이제 성남시야. 남한산인데 성남시 있죠? 성남시인데 이 불줄기가 내려오는데 여기도 복개도로예요. 이렇게. 옛날에 성남유청이 뭐 옮기기 전에 그 앞으로 지나가고 그랬어요. 복개도로가. 근데 그러면 이 지목은 이제 뭐예요? 하천이에요. 복개도로니까 도로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 그건 하천이 아니야. 도로야. 왜? 남한산성이 무슨 하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중요하지도 않지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거는 하천이에요. 너무 청계천이 유명하니까, 하천이라고 이쪽은 도로라니.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땅에 용도가 두 개로 쓰면, 필지 지목은 몇 개로 한다는 게 이거. 하나로 하는데, 그게 말은 뭐예요? 주된 용도에 따르겠다. 그 얘기, 주된 용도.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났어요. 그치? 어느 지역에 가보면, 뭐가 있고,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뭐가 있어요? 또 철도가 있어요, 철도가. 못 가는 데 있어요. 이런 데 많이 보시죠? 철도 있잖아요, 철도. 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험 문제 날 때 뭐냐면, 이 도로와, 하나의 필지에 도로와 뭐예요? 철도가, 철도 용지가 있을 때, 그, 어느 지목으로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뭐예요?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한다, 아래 있는 지목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철도하고 이 도로가 있으면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하는 거예요? 아래 있는 지목으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 뭐 고민할, 위에 아래에요.
위에요? 아래? 조금만 기다려. 그 위, 아래 이거는 이거는 그 누구야? 그 EXI인가 뭐 걔네들 노래지. 이게 뭐라고? 아, 주된 용도래니까 주된. 아, 이게 보여? 위인지 아닌지? 이게 위가 어딘지 어떻게 보여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자체에서 이 철도청이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이하 철도 용지에서 세금을 많이 걷을 것이고, 도로공사가 돈이 많을 것 같으면 또 도로로 해서 돈을 걷을 것이고, 어? 그 얘기 그러니까 뭐로 따르겠다는 얘기이고, 주된 용도로 따르겠다. 여하튼간에 문제가 나와서 뭐가 나오면 하나의 땅에 용도로 두 개가 쓰면 무슨 지목이냐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주된 용도다. 네, 주된 용도 뭔지 모르지. 근데 이런 거는 알죠. 이런 거는 예컨대 여기가 바다야. 제방이죠. 제방. 그 제방 위에다 뭘 만들었어요? 여기다 제방에다 도로 만들죠. 그러면 바닷가인데 제방하고 도로가 한 필지가 하나는 제방이고 하나는 도로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때는 지목이 뭐야? 아, 장이 제방이지. 바다 옆에 바다가 제방이 뭐, 그 바다 정에 맞는 게 기본 역할이. 여기다 또 도로라 그러면 또 기절한다. 옆에 뭐가 있다고? 바다가 있으니까 중요한 용도가 뭐예요? 그 제방이지. 바닷물 막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볼게.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영속성의 원칙이다. 영속성의 원칙. 자,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속성의 원칙이 있어야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지목이 바뀌었다 그래서 중간에 뭐야, 어떤 절차 없이 지목이 함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한시적일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한시적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개월로 한정한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시험 보러 갔는데 그 문제를 딱 보니까 나를 위한 문제야. 왜? 자기가 벼농사 끝나고 11월 달에 보리 심으니까 논에다가 보리 심으니까 그게 밭이 되죠? 어, 그래서 한시적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개월 한다니까 자기를 문제라고 해서 그걸 찍었어요. 어? 아, 큰일 난다는 게. 절대 지목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영속성이 있으면 안 돼요. 어? 그럼 예컨대 만약에 그러면 이 건물에 여기 보니까 이쪽인가? 잠깐만. 예수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예수 무슨 교회라고 하나 있죠? 아, 제가 무슨 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아니고, 뭐, 교회를 뭐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교회가, 이 교회 목사님이 뭘 못 내면, 임대료 못 내면, 여기서 이사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종교용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 땅 지목은 항상 뭐예요? 대대니까. 지목은 이슈로 뭐예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태권도장이 들어왔다 해서 채용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들어왔다 해서 뭐예요? 이게 종교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은 항상 지목이 뭐라고?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영속성이 있어야 된대요. 영속성.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요 두 가지는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245페이지 그 2번 주지목 추정, 그 제목 줄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사용목적 추정은, 여기 지금 택지 개발하죠? 도시 개발했죠? 그래서 이제 세종시 만들고 지목이 대가 됐죠? 그래요. 전답이 대가 됐으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예요? 지목은 바뀔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사용 목적 추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공사 목적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 지목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쌍가루 4번에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 그랬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번에 원칙,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등록 전환하거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아니게요.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아니게요. 이게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절대 지목은 일시적이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5번 지목 법정주의는 뭐예요? 지목은 당연히 법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 28가지로. 그래서 그 247페이지 거기 3번 지목 구분 있죠? 거기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 써놓으세요. 매년 나와서 고맙다. 꼭 써두시고 그거 보자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지목이 구분 나오는데 지목 구분 나오는데 자, 이 지목의 구분 나와요. 이 구분 나오는데 지목은 몇 가지? 28개로 뭐예요? 8개로 법이 정해놨다. 네, 법이 정해놨다.
그럼 28개를 정해놨는데 그 28개가 뭐냐면 일단 뭐예요? 전답 과목이 전답 과목임. 광염대 공부 잘하는 장학도 광염대 여기. 광염대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 철천재. 철천재의 구유수를 강사로 뭐하니? 강사로 공채를 하니? 대학 강사로 공채하니?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추천했다. 이렇게 양주 먹자고 추천했다. 지금 다 배우라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다고 28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자, 뉘앙스를 잘 보세요.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있다. 전담. 그러니까 제가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뭐예요? 공식법 가리키죠? 그러니까 일단 지목은 일단 앞에가 뭐라고 뭐 이렇게 기억하자고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 전답 과목임. 그러니까 이게 전답. 전이 뭐예요? 밭. 답은 논. 과수원. 이게 과수원. 이게 뭐라고? 과수원. 목이 뭐라고? 목장용지. 임야. 그죠? 임야.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전답 과목임. 그래,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다. 다섯 개 일단 외웠죠? 머릿속에? 이건 알겠지. 막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전답 과목이, 그죠? 그래요. 뭐, 막내가 아니니까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간에. 자, 이게 전답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광염대라는 대학이 있어. 어디 있냐고 묻지 마세요. 광운대라고 하는 대학도 있어. 서울에 보면. 그래서 지하철 타면 강운대역도 나오잖아요. 강운대라는 대학에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냐면 철에 관한 천재야. 기계과겠지. 철에 관한 천재 누가 구유설한 사람을 이 광염대에 강사로 뭐 했어요? 공채를 했어요. 강사로. 공채하니까 원종교 있죠? 원종교 있잖아요. 원불교. 그 원종교. 이게 동그라미 있는 그 원불교. 그 원종교에서 사적으로 A를 밀었는데 이 구유수가 강사로 공채되니까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치는 거야. 그래갖고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 했다고 추청했다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지목이 28가지가 있다 아니게 지금. 하여튼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28개 있다 이해를 했죠 지금?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목을 써보면 일단 뭐예요? 이게 광천지야, 광천지. 그 다음에 이게 염전이야. 이게 대구. 이게 바로 뭐예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자, 그 다음에 학교용지고. 자, 그 다음에 도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철도용지고. 자, 이게 뭐예요? 하천이야, 하천. 그 다음에 제방이고. 그 다음에 국어. 유지고 뭐예요? 수동지야. 그 다음에 이게 공원이고. 이게 뭐예요? 채용용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유원지고, 그 다음에 종교용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적지고, 묘지고 뭐예요? 잡종지고, 그 다음에 양어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유소용지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창고용지예요. 창고용지. 자, 그러면, 일단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는, 이렇게 대장에는, 자, 뭐 할 때, 지목을 표기를 할 때, 이 지목을 표기할 때, 어디에는,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씁니다. 그 정식 명칭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이 있으면, 목장용지라면 뭐예요? 지목을 쓸 때 이렇게 목장용지라고 네 글자를 다 써요. 목장용지라고. 자, 예컨대 학기용지면 학기용지라고 다 써요. 근데 그 지적도 임야도 있죠. 도면에는 어디에는 이렇게 도면에는 뭐를 이제 부호로 등록한다 아니 부호로 등록한다. 이 부호로 등록하는 게 몇 번째? 이 첫 번째 두 음자로 등록하는 게 있고 머리 두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음자로 등록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차문자로 등록하는 게 있다는 게 두 번째.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 보면 자, 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컨대 뭐예요? 14. 목. 목장 용지는 뭐라고? 목이라고만 씁니다. 그 다음에, 자, 15 뭐예요? 광촌지는 광이라고 쓰고, 16 학, 학교는 뭐라고? 학이라고 쓰고, 이렇게 첫 번째 글자 쓴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뭐냐면, 잘 보자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 공장 용지는 이 공짜하고, 이 공원하고, 공짜하고, 이게 겹쳐요. 응? 그러니까, 이 공원은 공의로 하는데, 공장 용지는 장으로 해. 근데 왜 이게 틀리냐면, 젊은 친구들은, 여기 막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주위에 공원이 많어. 그러니까, 공짜를 보면, 당연히 뭐예요? 공원이야, 그냥.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내 주위에는 뭐예요? 공장이 많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동요를 부른 게 아니라 뭘 부르냐면, 인천의 성냥공장,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랐어. 어? 성냥공장, 성냥공장. 아, 저는 이 얘기에 동요를, 저, 이렇게. 같이 저기를 안 하니까 어렸을 때 동요 부르고 자랐어요? 그런 것 같지, 동요 부르고 자랐어요? 그렇지 않죠? 40살, 40대. 태어나자마자 주위에 공원뿐이 없었어? 아, 그런 건 아니지, 솔직히. 그렇지 않지. 하여튼. 그러니까, 공짜만 보면 공원 생각해요? 공장 용지 생각해요? 그걸 그래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공짜 보면 뭐라고? 공원이고, 장자가 뭐라고? 그게 공장용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보면 이 하초는 왜 그러냐면 요 하하고 하가고 우리나라는 좁은 또 땅덩어리가 좁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투리가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은 전 대통령은 남들은 다 뭐라고 확실히라고 하는데 그분만 뭐라고 바람한다고 확실히 그래. 고기를 괴기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투리 속에. 그래서 발음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뭐로 하자는 게 하천을 천으로 하자는 게 천으로. 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어,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유원지는 왜 원으로 하냐면 유가 뭐가 있냐면 유지가 있어요. 유지. 뭐가 있다고? 유지가 있어요. 유지. 유지가. 어? 유지가 뭐냐면 유지가 보통 댐이 물이 고여있는 거 있죠? 호수 댐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물배수가 용이한 늪 같은데 늪 이런 걸 우리가 유지라고 그래요. 물이 좀 고여있으면 다 뭐라고? 유지야. 그럼 뭐, 웅동이는 지목이 뭐예요? 웅동이. 유지래니까. 뭐라고? 물이 좀 고여있으면 다 뭐라고? 유지래니까. 그러면, 유니까 유원지는 뭐로 해야 되니까? 원으로 한다. 겹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주차장하고 주위는 주차가 같죠? 그래서 주차장은 차로예요. 주유소가, 요새 기름값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어디 일산 가다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기름값 보니까 1290원이야. 1300원. 그래서, 아니, 안 되겠다. 여기서 못 넣으면 돈이 10원이라도 아껴야지. 늦었는데도 거기서 기름 넣고 왔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요새? 1300원 얼마예요? 이 고양시가 싸구나. 거기 1290원. 근데 그래서, 잘했구나. 내가 생각해도, 나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나 잘한 거구나, 어제. 잘한. 자, 그러면. 유가 아니라 뭐라고? 준대. 주차장은 뭐라고, 이거?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28가지 지목 중에서 몇 가지만 네 가지만 뭐 한다는 게 두 번째 음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음절을 쓰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 자 이렇게 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천이 있고 원이 있고 뭐예요 자 차가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있겠다 네 가지가 있다. 장이 뭐라 했어요? 공장용지. 천이 뭐라고? 하천. 유원지. 그 다음에 뭐예요? 주차장.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도 나오고. 요즘 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어디에? 그 뒤에 먼저, 뒤에를 먼저 봤는데. 자. 자, 거기 그 253페이지 있죠? 4번 지목의 표입한 거 별표합니다. 253쪽. 253쪽에 거기 별표해 주시고 지목의 표기 방법 거기 별표해 주시고 거기 특히 동그라미 이번에 그러나 뭐예요 지목 그 지족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다음에 부호를 표기해야 된다. 첫 글자를 따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첫 글자를 짜지 않고 뭐예요 두 번째 차문자 차문자가 그 두 번째 문자 그 차자가 한자로 뭐예요 두 번째 차예요 표기한다 하는 게 즉 하천은 천 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주차가 뭐라고? 차로 표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외워야 되겠죠? 이해가 된 거죠, 지금? 이해됐으니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배운 건 오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되면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외우자는 게, 이게 뭐라고 외우냐면, 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 원짜리가, 하여튼, 천 원짜리가 이게 이천 원이 있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두 장 천 원 차. 다시 따라해보세요. 두 장 천 원 차. 다시, 두 장 천 원 차. 자, 이렇게 두 장은 얼마 차이라고? 천 원 차입니다, 천 원 차. 근데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했는데 이거 틀리면 그건 절벽에서 떨어지다, 뭐, 나무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거. 두 장 천 원 차예요, 두 장 천 원 차. 그러니까 앞으로 천 원짜리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두 장 천 원 차요. 자, 다시, 슬퍼보세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두 장 천 원 차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천 원 차이라고 그랬다 해서 2자까지 써갖고 와서 집에 가서 2가 뭔지 계속 두지다가 모르니까, 와서 나중에 다음 주에 와서 뭐예요? 2가 뭐예요? 밤새도록 찾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2 없어요. 몇 개라고? 4개라고. 그냥 두 장 얼마라고? 천 원 차입니다. 두 장 천 원 차. 자, 꼭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뭐예요? 28가지 지목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네 가지를 분류해 본다 그래서 네 가지. 하나는 뭐라고? 특징.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단서조항 다만. 세 번째는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잡종기라 그랬어요. 이 잡종기는 특색이 없어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뭐 특색이 없으면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잡종기를 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암기 방법에 잡종기 외우라고 써놨다 그랬죠? 거기 몇 번에 써놨어요. 암기 방법 몇 번에다가. 책에도 있죠. 노트에도 있지만. 여기 뒤에, 이게 아니구나. 이 번호, 몇 페이지가 있냐면. 아, 여기 있다. 38쪽에. 그 38쪽에 7번 써 있죠? 그 잡종기 외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 다음 달에 할 테니까.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변수용차, 똥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가 도축장 우물을 채소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한 갈대녀와 야영 비행장 물류장에서 잡종기 대기 써놨죠? 아, 그 써놨잖아요. 그 38페이지 여기 맨 끝에. 그 써놨죠? 그게 변전소 수신조 송기소 자동차 운전하고 있죠? 그거 외우는 거야, 그거. 단순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거 배우면 여기도 이렇게 그 학원 오다 보면 여기도 그 똥차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소차 그런 거 못 봤어요? 그게? 그 여기는 화장실 같은데 그런 거 안 쳐요? 아니 그거 그냥 지하 이거 그것도 안 치고 지하로 이렇게 어디 통해서 이렇게 다 한 건데 모이고 막 그렇지 그런 게 말도 안 되지. 아 청소차가 와서 빼가지 그거 청소할 그 똥차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있어. 혹시라도 1년 중에 한 번만 보면 나는 볼 때마다 뭐예요 자고 똥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한 갈대녀와 있죠?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거. 그 길에서 그런 거 외우시고 이제 하라는 게.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면 어디, 저는 그랬죠? 몇 페이지 다시 앞에 보시면. 다시 거기, 247쪽에 전 나오죠? 전 보시면, 전의 특징어는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게 특징어예요.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기 곡물, 원회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나오죠? 관상수, 그죠? 그게 바로 뭐라고 이거? 전입니다. 작년에 이제 등장했지만 거기 죽순 나오죠? 죽순.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 이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수림지, 중림지, 대나무 숲 있죠? 중림지, 중림잎, 대나무 숲.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건 당연히 임야입니다. 근데 먹는 죽순 나오죠? 죽순. 먹는 죽순.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 전입니다. 전. 뭐는 전이라고? 축수는 전입니다. 축수. 전. 중림지는 임야고. 중림지. 중림지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 어디예요? 여러분 가. 담양의 대나무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가봐도 돼요. 여튼 간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축수는 뭐라고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축수는 뭔지는 알죠? 그 어디서 많이 먹어요, 축순? 그 짬뽕 먹을 때 많이 들어있지. 아, 요즘 짬뽕도 요새 안 먹는 거구나. 이제 요새. 피자만 먹고 그런 거구나, 짬뽕. 저는 결혼해서
그 별로 먹어보지 않은 그 피자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결혼해서 뭐예요? 그게 먹게 애들, 애 때문에 먹지? 절대 그 일부러.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학교 다닐 때는 뭐냐면 애들이 뭐 이렇게 커피 한잔 먹자면 뭐라 이게? 그 돈 너무 아깝다. 아예 막걸리나 한잔 먹자. 그런 분위기였지. 그걸 피자 먹자 그러면 그놈 완전히 눈청이하고 그냥 죽일러 내는 거 걔는. 그 먹을 돈으로 뭐예요? 아, 그 빈대떡. 파전 빈대떡에다가 그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비싸게 그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튼, 아, 요즘 시대가 바뀌었구나. 죽순이 뭐라고? 전입니다, 전. 그럼 답의 특색으로 뭐, 특징이 뭐냐면, 물을 상식으로 뭐예요? 직접 이용하고 써있죠? 그러니까 뭐하고, 이 전하고 비교할 때 경작 방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그런 말 써있죠? 세 번째 줄에. 전답의 분류는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여부에 따른 경작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자, 가물면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뭐 해줘야 돼 이거? 물을 대갖고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써야지만이 모내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여름에 만약에 벼가 이렇게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되면 비바람 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뚝을 터갖고 물을 빼줘야 되죠. 그죠? 가물면 가다주고. 이게 뭐예요? 물을 집중 이용할 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에는 뭐예요? 물 많으면 돼? 안 돼요? 큰일 나지. 밭에 물 대면 큰일 나지. 그럼 다 죽으란 얘기지. 특히 고추하고 물하고 상극인 게 뭐예요? 고추하고 상추 같은 거는 뭐예요? 물 많으면 안 되지. 그 주말 농장 같은 거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시면 거기 그 고추하고 뭐예요? 상추 심어놓으면 장마철 지나면 다 죽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래, 안 해봐도 돼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애 때문에 거기, 관악산 밑자락에서 살다 보니까, 유기농을 해갖고 애 그렇게 저기 먹이려고. 보통 한 4월 되면, 3월 말, 4월 초 되면, 그 시장 가서 고추를 1,000원이나 2,000원어치, 2,000원어치 사면 8대를 줍니다. 그 8대를 씹습니다. 상추 이제 사갖고 뿌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농사 져갖고, 고추 8대에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그 고추를 몇 개 따냐면 보통 많이 따면 한 60개. 이렇게 땁니다. 근데 한 평입니다, 한 평. 농사 짓기 되게 힘듭니다. 언제는 그거 씨뿌리려고 이렇게 삽자루로 막 하다 보면 왜 아프지도 모르고 학원 가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안 쓰던 거 있으니까 아프고 막 그러는데. 이 밭에는 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절대 물 많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 죽습니다. 그 상추하고 그런 거. 그래서 답은 집중이 완다니, 특징어가. 근데 과수원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과수원은 재배를 해야 돼, 재배. 과수원은 뭐 해야 된다고? 재배를 해야 돼, 재배. 그래서 만약에 거기 뭐라 하냐면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효도나무, 굴나무 있죠?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만약에 거기, 만약에 이걸, 거기 세 번째 그런 말 써 있죠? 유시스가 자생한다라는 말 있죠? 자생. 자생이란 말이 뭐니까? 스스로 자란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라면 그건 그냥 임해.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산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자라고 있어. 그 임해라 아니게요. 그 과수원이 아니라는 게. 그 특색, 그 단어가 중요하니까. 그거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중요한 거 또 다시 할 거니까 넘기세요.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우리가 그 쌍가루 6번에 광천이 나오죠? 작년에 나왔지만, 단서조항 있죠? 두 번째 볼게 뭐예요? 단서조항 다만 나오죠? 다만. 다만 나오는데, 이 온순물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온순물. 자, 그 다음에 약순물. 그 다음에 뭐예요? 석유류 있죠? 석유류. 석유류. 이게 뭐예요? 펑펑 쏟아져 나오면 이거 우리가 그런 걸 용출구로 광천구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방에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뭐예요? 갑자기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게 딱 벌써 표정을 보면 이 광대뼈가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갖고. 이게 광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천지야. 달리 광천지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 단서조항에 다만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것을 온순물, 약순물, 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관자가 붙어있으면 광천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자가 붙어있으면 이게 잡종지라는 얘기예요, 잡종지. 그 단서조항이 중요해요. 자, 뭐가 붙어있으면 송유관, 송수관, 이렇게 뭐가 붙어있으면, 관자가 붙어있으면 뭐예요? 자, 송수관. 송유관, 뭐가 붙어있다? 관자가 붙어있으면 이건 지목을 뭐로 하자는 게니까 잡종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염전도 그 단서조항이 중요한데 단 천일지연 방식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천일 방식이 뭐예요? 하늘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뭐예요? 송을 만들죠?
자, 하늘천, 하늘에 태양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 하늘천, 그 다음에 염자, 이 만들자의 소금염자. 그럼 이게 바로 염전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 되냐면 동력 동그라미. 뭘 이용했다고? 동력을 이용했다. 동력을.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 만들, 동력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동력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이 동력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뭐로 하자는 얘기니까? 이거 공장용입니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동력이란 단어가 보이면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공장 용지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대가 나오는데, 뭐 대는 기본적인 건데,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나오죠? 문화시설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용산에 국립박물관 있죠? 용산에 국립박물관 안 가봐도 돼요. 하여튼 박물관 있죠? 그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대란 얘기.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뭐라고?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그러니까 극장의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그게 대다 그 얘기입니다. 어? 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그 바로 여기 옆에 어디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애들 뭐 막 저기 애들 보이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여기 근처에 있는 게 종천 초등학교인가요? 종천 맞죠? 그럼 종천 초등학교 그 학교 건물 있죠? 학교 건물. 그럼 종천 초등학교 그 땅의 지목은 뭐예요? 그건 학교 용지예요. 어떤 분 대라서 내가 놀래갖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긴 있는데 건축물에 쓰는 용도가 뭐라는 얘기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있죠? 그렇게 쓰는 게 그게 대지. 학교는 학교 용지지 그게 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뭐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다 대는 아니다 그런 개념에 지금. 그래서 이해하시죠 그게?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가 건물 이런 건 다 지목이 뭐예요 이게? 이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넘겨 보시면 거기 250페이지 이제 뭘 보냐 하게 되면 자 거기 12번에 보면 주유소용지 있죠? 주유소용지 중에 중요한 것은 그 단소조항 다만 나오죠? 거기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용지 안에 있죠?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어디 이게 이거예요 이거 A 안에 B 얘기입니다. A 안에 B인데 큰 거 안에 작은 거 얘기니까 큰 거, 이 큰 거 안에 작은 거를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라고 큰 거를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어디 안에 있으니까 정비공장 안에 있는 구비소는 주유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 주유소 중에 거기 두 번째 주에 저유소 나오죠? 저유소. 저유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저유소 원유 저장소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 보면 원유 그 바닷가 근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들어붙은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원유 저장통이 만들어 놓잖아요. 배로 들어오면 아랍에서 이렇게 배 타고 원유 들어오면 여기다 저장을 하잖아. 그다음에 이 원유에서 정제를 한 다음에 어디로 저유소로 갑니다. 저유소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뭐를 기름을 저장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저유소가 잘 모르고 있다가 언제 한번 났냐면 그 일산의 그 저유소에 그 누구의 파키스탄 사람이 뭘 띄웠다고 풍전인가 뭔가 띄웠는데 그게 로또 당첨된 확률로 그게 떨어져갖고 그게 거기로 가서 불났다 그랬잖아 그게. 그래서 그 지네들이 관리 잘못해놓고 파키스탄 저기 해갖고 걔 틀려놨잖아요. 그게 저유소야. 뭐 하는 데라고 주유소 가기 전에 기름을 뭐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저장해놓은 뭐예요 그게 저유소란 얘기예요. 아, 그 저유소가 뭔가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뉴스 보면 저기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하지 마시고 그게 지목이 뭐라고? 그게 주유소용지예요. 그게 주유소용지. 예? 주유소용지. 자, 그런데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있다 그러면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주유소가 아니란 얘기. 그다음에 거기 13번의 창고용지 특징어가 거기 물건을 보관 저장하죠. 그게 특징어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했어요. 뭐라 설명했냐면 어떤 주부님이 옛날에 14일 때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관계법령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소시 쪽에 창고에서 뭐예요? 자기가 콩나물을 뭐예요? 콩나물을 키워갖고 장사를 했대요. 그걸 팔았대. 그래서 자기를 위한 문제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래서 그 창고라고 찍어갖고 틀렸어요. 그것도 좋다고 그 끝나고 학원에 오셔갖고 이거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인데 나 맞았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자, 창고용지가 답이기 위해서는 그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을 보관하고 뭐 해줘야 돼요? 저장해야지만이 창고지
보관하고 저장이란 단어가 없으면 절대 뭐가 아니라고 창고 용지가 아니다. 그게 특징이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볼 사항이 뭐냐? 이게 도로에서. 도로에서 볼 사항은, 자, 일단, 거기 세 번째 줄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예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자,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있죠? 고속도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어디는 이 고속도로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고속도로는 한번 들어가면 톨게이트 아니면 나오질 못합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 안에 있는 거니까 도로 안에 있는 거니까 도로로 보자. 지목을 도로로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지방도로나 가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운전기사님도 식당 있죠? 그 기사님도 식당은 그건 지목이 도로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도로가, 저 고속도로가 아니라 뭐예요? 지방도로는 그건 대입니다, 대. 이해하시죠?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되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어야지만이 지목이 대다, 아, 지목이 도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단일,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나오죠?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도로가 아니야, 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접촉사고나 하더라도 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경찰이 뭐예요? 경찰이 이렇게 관여를 안 해요. 알아서 해결하시라 그러지. 응? 자, 이건 됩니다, 지목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 있죠? 공장 뭐 예컨대 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지금은 뭐 대한뉴스 같은 거 그런 거 극장에서 안 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대한뉴스 보이고 막 그 포항이나 울산이나 막 그 공장에 막 그 산업의 일꾼들 막 직원들이 막 그냥 자전거 타고 막 들어가죠? 그 공장 안에 있는, 이 공장 안에 있는 통로 있죠? 공장 안에. 공장 안에 통로는 지목이 뭐예요, 이거? 공장 용지예요. 어떤 분 또 대라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대는 이게 아파트 단지네가 되지? 공장은 공장 용지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장 안에,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목장이 좀 커. 그 목장 안에 있는 도로가 있어야 돼. 왜? 그 짐승들 뭐예요? 몰아줘야 되고, 먹이도 날라야 되고, 크니까 트랙터 같은 걸로 날라야 되고 있죠? 그 목장 안에 있는 도로는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뭐예요? 목장용지지, 목장용지. 예, 큰 거 안에 있는 이런 도로들은 도로로 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일정한 단지니까, 아파트는 대, 공장은 공장용지, 목장용지 뭐, 이렇게 본다는 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251페이지, 251페이지 뭐예요? 그 철도 제방 하천이 있는데, 일단 거기 국어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국어에서, 거기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라 그랬죠? 그게 하천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 국어는, 자, 단어가, 이 단어 특색적인 단어가 뭐냐면, 용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인 수로 나오죠. 인공적인 동그라미. 인공적인 도로. 자, 국어는 이제 일단 인공적인. 자, 인공적인 수로예요. 무슨 수로라고?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인공적인 수로다. 인공적인 수로. 자,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보시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걸로 예상한다는 건 하천이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 소규모 수로예요. 그거보다 뭐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거?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소규모 수로, 이렇게. 소규모 수로.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 가만히 보면 머릿속에 외울 게 뭐냐면, 이게 국어잖아. 인공적인 인공공공공 있죠? 인공공공공공공 국어야. 그 다음에 소규규 이게 국어야. 그러면 나중에 그 공부하다가 졸릴 때 보면 엉엉엉엉 하다가 지치면 이 국어가 돼. 어? 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해봐. 해봐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엉엉엉엉 하다가 국어가 돼. 어? 소규규규규 국어야. 어?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자꾸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야. 엉엉엉엉엉엉 국어. 소규그 국어가 되는 거예요, 국어. 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할 수 방법이 없어. 하여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물이 흘러내. 그게 알아보는. 막내는 모르겠구나. 그 또랑이란 말 들어봤어? 또랑 같은 그런 말 들어봤어? 그런 못 들어본 것 같아? 그 시골 같은데 보면 그 옛날 그 고전 그 단편 문학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이게 땅을 파잖아. 그럼 이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괴이니까 이 꽃갱이로 그 파갖고 그렇게 물줄기를 만들 또랑을 판단해. 또랑을. 그게 그 또랑도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인공적으로 판 거예요?
그래요. 그게 국어라니까. 인공적으로 만들면 국어라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엥강강강강강강 국어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 그 특색국어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되게 헷갈려. 이게 유지하고 이 국어하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국어는 그렇게 외워야 돼. 이제 구니까 인공공공고. 어? 자, 그다음에 유지는 아까 그랬죠.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수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수류지 나오죠. 물이 개 있으면 다 국어예요. 근데 아까 자 뭐하고 이 답하고 비교할 때 이 전하고 답을 비교하는 것은 자 물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답이 뭐하고 비교할 때는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물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배수가 안 되는 데서 늪 같은 지역에서 야 연왕골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라고 있으면 유지. 우리가 지방 같은 데 보면 미나리 같은 거 있죠? 논에서 답에서 미나리를 대량 생산하잖아. 미나리 키워갖고 그 상품 만들어갖고 수척이 하잖아. 팔잖아 지금. 배수가 잘 되면 답. 배수가 안 되는 데서 자라면 뭐라고 이거? 유지 그렇게 구별합니다. 어?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어장은 육상 동그라미 육상. 양어장 육상. 우리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어요. 해상이라고 붙여놨어요. 해상은 바다니까 바다는 땅이 아니야. 땅은 지목 달릴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 보게 되면 바닷가에 뭐예요? 여름에 녹조현상 해갖고 가두리 양식장이 폐업했다 막 그랬죠? 그냥 명칭만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지. 명칭만 그렇게 쓰는 거지. 그건 지목상 지목이 아니에요. 왜? 바다는 뭐가 아니니까? 땅이 아니니까 육상 어디 위에? 육상 위에. 그래서 보통 그 기농해갖고 어디에 그 이 강원도나 어디에 물줄기 좋은 데에서 뭐 이렇게 숭어 양식하고 막 그러죠? 그런 게 양어장이에요. 그런 게. 수산생물을 뭐예요? 양식하는 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수도용지 나오죠? 수도용지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송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물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기 관자가 붙어있으면 이게 뭐라고? 관자가 붙어있으면 잡종지. 그냥 송수라고 나오면 그게 뭐라고? 수도용지.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구별표 없어. 그냥 뭐라고 돼 있으면 송수라고 돼 있으면 그냥 뭐고? 수도용지고. 그게 그렇게 써 있어요. 송수관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뭐고? 잡종지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2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거기 사적지 나오죠? 그 사적지에 거기 2번을 이제 보시면 뭐라 됐어요? 유적, 고적, 기념물 등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지역 안에 동그라미. 어디 안에 있다고? 자, 학교 안에 있으면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 그 다음에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뭐라고? 종교용지다. 아니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송리산 법주사 내에 있는 어디 내에 있는 법주사 안에 있는 쌍사자석 등이 있어요. 그럼 법주사가 종교용지니까 쌍사자석 등이라는 사적지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종교용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단 A 안에 B는 외울러가지 마시고 무슨 단어를 발견하라고 안에 내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되면 큰 거 안에 작은 거는 뭘 물어본다고 큰 거를 물어본다.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기억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8번의 잡종이를 아까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고 다만 박스 안에 거기 A에 보면 이런 말 써있죠? 공군비행장 내에 골프연습장 있죠? 네 그랬으니까 골프연습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군비행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군비행장을 물어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목은 A다. 아니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잘 나오는 사항들을 먼저 봤으니까, 다음에 3, 4월 달에 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특히 하여튼 뭐예요? 뭘, A 안에 B 있죠?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무슨 단어? 어디 큰 거 안에 있다면 뭘 물어본다고? 큰 거를 물어본다. 그 생각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자, 조금 5분만 쉬었다가, 그 면접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